네. 매일매일 중요한 경제 뉴스들 중에 우리가 꼭 네. 알아두어야 할 네. 내용들. 당장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 네. 저희가 모아서 해드리고 있죠. 정정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자녀 셋째부터 등록금 면제 얘기 네, 중에 예. 청와대에서 조금 정정 발표를 다시 했던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부 다가 아니고 셋째 이하 주는 것도 소득 하위 80% 정도까지만 해당이 된다. 상위 20은 안 준다. 상위 20은 안 준다. 상위 20이 얼마죠? 월급 얼마 받아야 되나요? 상위 20은 보니까 한 월 소득으로 한 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월 소득 900. 900 몇십만 원 정도까지는 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안 준다. 안 준다. 네. 됐습니다. 맞벌이들의 경우에는 또 좀 그런 거 있겠네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셋째 뭐 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겠으나 네. 그러니까 셋째가 그러니까 셋째라서 줘야 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가 같이 대학을 다니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으면 그런 거 한꺼번에 나가면 좀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서. 네. 근데 상위 20%는 안 준다. 네, 또 뺐네요. 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위는 좀 빼야지. 이거 다 주면 좀 그렇다고 하는데 네. 또 네. 뺀다니까 또 좀 아쉽네. 아니 이게 요즘은 뭐 하여튼 조금이라도 빼는 게 유행인가 봐요. 자꾸 네. 뭐든지 빼더라고요. 근데 저는 빼는 쪽에 찬성인데 네. 빼려면 좀 많이 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도 네. 선별지원한다고 하면 네. 상위 10% 50% 빼고 하위 50%한테 줘야 선별지원이지. 상위 8뭐한 10을 빼고 나머지 다 주면 그러니까. 그게 뭐 선별입니까? 선별 비용만 더 들죠. 그래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선별을 지켜냈다고 좋아하고 있다잖아요. 예. 셋째 대학 등록금도 조금 좀그 라인을 좀 조금 낮춰서 네. 상위 한 40 정도는 빼고 뭐 하위를 드리거나 아니면 상위에서 뭐 약간 가운데 있는 부분은 조금 반은 좀 주시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건 누군 다 주고 누군 또 다 안 주고 이 라인을 이렇게 하여튼 김수원 대표님 지루하셔서 계속 물만 마시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느라고.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라 네. 청와대에서 정정을 해준 거죠. 네. 청와대에서 정정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잘못한 걸로. 김선 대표님, 오늘은 어려운 공부를 할 저희가 준비와 각오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네. 걱정돼요. 오늘 그래도 쉽게 풀어주시리라 네. 기대합니다. 요즘 조선 업체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요? 요즘. 예. 네. 뭐 상반기에 조선 업체들 조선 3사 다 합쳐서 네. 네. 한 3조 원대 손실 난 걸로 그렇게 공시가 되었죠.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조선업 그 자체는 아니고 네. 사실 뭐 조선업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뭐 3프로 TV에 그 많은 또 탁월한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네. 나와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조선업 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좀 봐도 그렇고 조선업에 대한 신문 기사를 좀 봐도 그렇고 또 이제 조선업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네. 일부 좀 만나봐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조선업 그 회계 우리가 예. 소위 말하는 진행 기준의 그 회계 네. 건설 회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예.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이 이제 너무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네, 네. 이걸 누군가는 좀 친절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예. 저밖에 없겠다. 뭐 누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조선업 회계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득불 시간이 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여의도에서 제 시간이 한간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간 없습니다. 없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없고 뭐 타 방송에서 많이 부르지만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너그러운 분이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막 서운한 게 막 네. 그 네. 2015년 7월에 네. 우리가 좀 뭐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기억인데 네. 그 당시에 그 대우조선 그 해양이 예. 2015년 7월 달에 그 EQ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때 아주 뒤집어질 만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때 제 기억으로 매출이 1조 6천
네. 영업 손실이 3조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매출의 약 2배에 달하는 영업 손실인데 더군다나 영업 손실의 절대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3조 영업 손실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대우조선해양이 그 15년 1Q에는 실적을 어떻게 발표했냐면 매출이 4조 5천억이었어요. 네. 4조 5천억이고 그때도 영업 손실이 좀 나기는 했는데 한 400억 정도. 그게 돈돈을 맞춘 거죠. 예. 네. 매출 4.5조에 돈돈이 그 1Q의 실적이었는데 2Q에 매출은 뭐 1.6조 정도 네. 되고 영업 손실이 이제 3조가 나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시장이 이제 발칵 네. 뒤집혔죠. 이게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 그런데 그때도 이제 사실 뭐 조금 이상한 조짐이 있었던 게 네. 그 직전 해인 2014년에 네. 그 현대중공업이 현중이 연간 결산을 하면서 영업 손실 3조를 발표를 했어요. 네. 아.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그때 5천억 영업 이익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같은 조선업계에 있는 회사인데 현중이 영업 손실 3조인데 대우조선이 5천억 영업 이익을 발표를 하니까 예. 그때도 좀 조짐이 좀 이상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 몇몇 경제지에서 대우조선 특집을 했어요. 네. 그 실적 발표되고 나서 14년 실적 발표되고 나서 특집을 하면서 뭐 대우조선의 경쟁력, 뭐 글로벌 원탑, 뭐, 네. 뭐 현중 뭐 네. 눌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그때 대우조선 그 임원들 인터뷰 같은 것도 하면서 그 대우조선 임원들이 그때 기사에서 코멘트를 했어요. 예. 이게 우리 대우조선의 경쟁력이 이 정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근데 바로 해가 바뀌어가지고 15년 1Q까지만 해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2Q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어닝 쇼크를 주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5년 초에 대우조선 해양에 그 CEO 교체가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 고재호 사장이 연임을 계속 노리다가 연임에 실패하고 네. 정성립 사장이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우조선의 정권 교체 기쯤에 어닝 쇼크급 실적이 발표되니까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첫째 고재호 사장이 연임을 노리고 자기가 재임하던 중에 실적을 네. 많이 부풀렸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뭐 예. 비용 같은 걸 제대로 반영을 안 해서 그랬을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면 고재호 사장은 죄가 없다. 고재호 예. 사장의 회계 처리는 문제가 없고 새로 CEO가 된 정성립 사장이 과도하게 소위 말하는 빅패스. 아, 왜냐하면 그때 많이 이제 보통 이제 새로 취임하는 CEO 같은 경우는 네. 자기가 취임 초기에 잠재적 부실을 엄청나게 털어내버리면 그 이후에 실적은 뭐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계속. 높으니까 과도하게 무리한 빅패스를 했다 이런 네. 이제 이야기들이 돌았거든요. 아.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밝혀진 거는 뭐 그 당시에 뭐 고재호 사장 시절에 굉장히 잘못된 회계 처리가 있었다. 그래서 뭐 감리도 받고 뭐 검찰 수사도 받고 많이 예.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좀 재밌었던 거는 그때 이제 그 분식회계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네. 그 대우조선해양의 그 많은 고위 임원들하고 우리 이제 고재호 사장께서 나는 조선회계를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 그 밥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먹은 분들이 조선업 회계는 좀 어려워서 난 조선업 회계를 잘 몰라. 대표이사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변호인단이 변호를 했다 예.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 정도로 조선업 그 대우조선해양의 CEO가 재판에서 사실 내가 조선업 회계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할 정도라면 조선업 회계라는 게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네. 근데 사실 뭐 조선업 회계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죠. 네. 모든 회계가 다 그렇지만.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절대로 까먹지 않게 그렇게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네. 그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냐면 조선 3사가 상반기에 그 한 3조 원대의 적자를 내어서 네. 조선사 현금 고갈이 텅텅 비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오늘 나와서 좀 조선업 회계를 설명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런 기사들 때문인데 실제로 그러면 조선사들이 적자를 내서 조선사들의 그 현금 고갈이 텅텅 비었느냐 이건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저 보실게요. 예, 예. 네.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제가 한국 조선해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국 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 조선 지주사 아닙니까? 그 예. 현중하고 미포조선하고 삼호조선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연결 재무 상태표, 그 올해 반기 말이죠. 올해 네. 반기 말하고 작년 말을 비교를 한 겁니다.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작년 말에 여기 보시면 현금 자산이 3조 7천억이었죠. 그죠? 네. 근데 올해 6월 말에 얼마입니까? 4조 6천억이죠. 한 1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9천억 예. 이상 늘었죠. 그 다음에 단기 금융 자산은 뭐 한 8,400억에서 올해 반기 말에도 8,400억. 그러니까 현금 곳간이 지금 더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자 손익 계산서죠. 손익 계산서 이렇게 보시면 네. 자 작년 반기에는 영업 이익이었어요. 한 2,100억 정도. 예. 그런데 올해 반기에는 영업 손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반기에는 8천억 정도 한 8천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예. 캐시플로우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저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작년 반기에는 영업 활동 순 현금 흐름이 2,970억 그러니까 한 3천억 가까이 순 유출입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영업 이익은 2천억 이익이 났는데 그렇죠. 근데 올해는 1조 4천억 현금 영업 현금 흐름 순 유입입니다. 돈이 예. 들어왔다. 돈이 그렇죠.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손익 계산서에 나와 있는 회계상의 이익하고 캐시 플로우는 실제적으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하는 걸 단적으로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뭐 일부 매체 기자들은 조선소들이 조선업체들이 상반기에 크게 뭐 무지묵지한 그 몇 조 단위의 적자가 났다니까 당연히 현금 곳간이 텅텅 비었을 것이다. 저 정도 적자를 냈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실제로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말보다도 6월 말에 한 9천억 이상 지금 현금이 늘어났고 예.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굉장히 지금 작년 반기 대비해서 올해 반기에 더 좋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회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그 회계상의 이익하고 캐시플로우가 차이가 나는지 또 다른 뭐 또 살펴볼 점은 없는지 이런 예.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조선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신기하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년 전보다 우리 집에 돈은 더 많아졌는데 네. 1년 동안 가계부는 적자가 훨씬 커졌다. 훨씬 많아졌다. 어. 가계부는 적자가 났는데 돈이 더 많아졌다면 네. 뭐 어떤 거 좋은 걸로 봐야 돼요. 뭐 그런 뭐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냐는 건데 네. 그렇죠. 네.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건 또 다양한 방법은 아닌 거 아니겠어요? 투자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무슨 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 가계부하고 기업 회계에서 왜 그런 좀 전에 그 2%가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나냐면 가계부는 현금이 들어오면 수입이고 현금이 네. 나가면 지출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주의에 예. 따라서 기록을 하는데 기업 회계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매출과 이익을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조선업 회계에 그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가 원가를 투입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뭐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팔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매출이 발생되잖아요. 예. 외상으로 팔면 매출 채권이 생길 거고 예. 그 자산 받을 돈, 쪽에. 받을 돈. 그다음에 뭐 현금을 그 받고 팔면 뭐 자산 중에서 현금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조선업 같은 경우 또 이제 뭐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예. 보통 이제 한 2,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뭐 나중에 그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또는 배를 다 만들고 나서 인도를 하고 나서 매출로 인식하라 그러면 한 2, 3년 동안은 손익 계산서가 계속 적자가 나는 겁니다. 예.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손익 계산서는 예. 손가락도 2, 3년 빨면 손가락 없어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회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진행 기준 회계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예. 이 진행 기준 회계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좀 자료를 좀 예.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조선 회사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 듣기로는 배를 2, 3년 동안 만들면 중간에 발주처가 돈 좀 주더라. 선수금도 주고 네. 중간에 뭐 중도금도 주고 네. 잔금을 준다던데 그 돈 들어오면 그 매출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랑 돈을 전혀 상관없어요?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매출로 인식하고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매출이 아니고 적자가 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그게 매출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보여드린 한국조선해양 같은 그런 손익계산서나 그 현금 흐름표가 이제 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조선사들이 그 선박 대금을 받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다섯 번에 나눠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예. 계약할 때 선수금으로 20% 정도 예. 받고 중도금으로 30% 받고 예. 나머지 50%를 선박을 다 완성해서 인도를 하고 나서 받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흔히들 이제 헤비테일 네. 꼬리가 무거운 방식 이제 잔금이 이제 굉장히 그 비중이 큰데 네. 요 중도금 같은 경우도 이제 세 번에 나눠서 받을 때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뭐 한 6-7개월 뒤에 10%를 받고 그다음에 착공이라고 해서 그 조선용 후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강제 예. 이거 최초에 본격적으로 이제 선박 근조 들어갈 때 이거 절단 들어가요. 절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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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공 공장에서 강제 네. 가공 공장에서 최초로 딱 절단 들어가는 그 시점. 예. 그 시점에 10%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기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공. 기공은 뭐냐면 그 이제 조선용 후판들을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이제 선박 모양에 맞게 이제 다 잘라가지고 그걸 또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예. 만듭니다. 블록을 예. 예. 블록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블록끼리 이렇게 또 뭐 조합을 해가지고 큰 블록 같은 경우는 뭐 높이가 한 16m 한 20m짜리 블록도 있죠. 이걸 이제 도크에 최초로 앉힐 때 예. 많은 예. 블록들을 제작해서 이 블록을 도크에 최초로 앉히는 걸 그걸 기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공 때 10%. 그러니까 계약 시점으로 또 6개월 뒤, 그다음에 그 강제 절단할 때 착공, 그다음에 블록 최초로 블록을 도크에 앉힐 때 기공 이렇게 해서 10% 10% 10% 이렇게 중도금도 이렇게 이제 주거든요. 근데 이 중도금을 뭐 준다, 잔금을 준다, 뭐 계약금을 준다는 게 이게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없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조선소가 완전히 발주처가 생양아치야. 발주처가 너무너무 생양아치야. 그래서 선박을 다 완성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때 돈을 줄게. 그러면 조선소는 계속해서 3년 동안 공사하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돈이 없이 자기 돈으로 하는지 자기 돈으로 만들겠죠. 적자를 내지 않아요. 아하. 네. 그럼 거꾸로 또 그 선박 대금하고 공사 원가만 잘 맞추면 네. 대금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냅니다. 그럼 대금은 처음에 다 주든 아니면 마지막에 다 주기로 하든 전혀 손익계산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전혀 손익계산서에는 예. 전혀 관계 없다. 손익계산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양아치를 만나도 손익계산서는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네.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 회계 용어가 막 많이 나오니까 어렵네요. 뭐 생양아치 핵심적인 전문 용어.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보고 계시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네. 너무 막 이렇게 회계 그러니까 질려하시거나 네. 어렵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마음 편하게 보시면 바로 네. 머릿속에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3% 조선 네. 자 21년 초부터 21년 말까지 네. 자, 1년이면 4개 분기죠. 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겁니다. 네. 자, 발주처한테 선박 대금으로 100억을 받기로 했어요. 요게 네. 이제 총 매출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 그다음에 3% 조선에서 예정 원가 이 선박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 이제 원가 총 들어가는 총 예정 원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 한 8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선박 프로젝트는 공사 이익으로 20억이 기대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선박 대금은 세 번에 나누어서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금 이제 선수금으로 10억 받고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공 때 네. 블록을 도크에 거치할 때 30억을 받고 네. 그다음에 잔금 이제 네. 선박을 인도를 할 때 60억을 받는 이런 조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예. 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해서 예. 자 1분기 말에 결산해야 되죠. 3% 조선이 예. 상장사니까 예. 자 2분기 말, 3분기 말, 4분기 말, 4분기 네. 말에는 배를 다 만들어서 넘겨야 되는데 네. 자 이런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인데 예. 자 1분기에 처음에. 20억을 투입했습니다. 20 원가 20을 투입했어요. 예. 자, 1분기 말에 결산 들어갈게요. 자, 결산을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원가를 얼마나 더 넣어야 될까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3% 조선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추가로 들어갈 원가를 추정해 보니까 60이야.
그러면 네. 20 투입했고 앞으로 60을 더 투입해야 되니까 총 예정 원가는 애초에 생각한 대로 80으로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다. 예, 변함이 없는 우리 예상 맞아 떨어지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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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 공사 진행률을 측정을 합니다. 총 예. 예정 원가 80 중에서 원가 20이 실제로 투입돼서 그러면 예. 80분의 20하면 예. 진행률은 25% 딱 4분의 1 딱 맞는 예. 거네요. 25% 예. 그러면 자 매출은 이 진행률에 맞춰서 자 우리가 받을 돈이 100억이니까 100억에 네. 진행률 25%를 곱하면 공사 매출은 25억. 예. 그럼 이 공사 이익은 얼마냐면 매출 25억에 원가 20을 빼면 5억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아, 계산이 되는 저건 겁니다. 저건 왜 누가 이해 못합니까? 네, 그렇죠. 5억이 남은 걸로 이익이 된 걸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번 자. 이 공사에서 1분기 동안은 5억이 남았다. 네. 회계상 공사 회계상에 네. 이제. 네. 자, 2분기에 또 20을 투입했어. 네. 예. 자, 그러면 2분기 말에 결산할 때 또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추가 원가 추정을 해야 돼요. 예.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40이 들어갈 것 같아. 예. 그러면 기존에 40 넣고 남은 기간에 40 그러면 총 예정 원가는 80이네. 예.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 이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어먹고 당연히 있다. 진행률 25%고 자, 1Q하고 똑같은 실적이 나오겠죠. 공사이고 예. 예. 또 자, 그다음에 3Q에는 이번에는 30억이 투입됐어. 예. 네. 그런데 3Q 결산을 할 때 남아있는 기간 보니까 10이 더 들어가. 그러면 예. 역시 총 예정 원가는 80으로 변함이 없어. 그러면 예. 자, 진행률은 37.5가 됩니다. 그렇겠죠? 80분의 실제 투입 원가 30을 해주면 37.5%. 그래서 예. 공사 매출은 37.5억. 와, 그다음에 그렇죠? 투입된 원가는 30이니까 공사 이익은 7.5억. 그리고 예정대로 4Q에 뭐 생각했던 대로 원가가 10이 투입되면 예. 자, 남은 매출은 12.5죠. 네. 앞에서 뭐 25, 25, 37.5 인식했으니까 100 중에서 이제 12.5가 남았고 투입 네. 원가 10이니까 공사 이익은 2.5.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단 아하.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이 공사라는 게 이런 수주 산업의 공사라는 게 애초에 예정했던 그 원가대로 딱딱딱딱 그대로 절대로 그렇게 이렇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뭐 이제 원자재 값이 비싸진다거나 계속 이제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고 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환율 문제도 있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뭐 깨부수고 이제 다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설계가 변경이 돼서 또 변경 설계대로 다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납기를 이제 제대로 이제 못 맞춰서 이제 계속 예.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막판에 뭐 잔금 안 주고 안 찾아간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폭우가 쏟아져서 뭐 공사 현장이 또 뭐 어떻게 공사가 지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 총 예정 원가는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네. 자, 다시 한번 공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예. 공사인데. 예. 자, 원가 20 투입하고 자, 남은 기간 초정 원가 60, 예정 원가 80 변함이 없네. 그러면 아까처럼 공사 이익은 5가 되겠죠. 그죠? 예. 매출 25에 비용 20에서. 자, 2분기에 역시 20이 투입됐는데 네. 2분기 말에 이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원가를 추정했더니 추가 원가가 80이야. 예. 20 더 투입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앞에서 40을 쭉 투입했는데 남아있는 예. 기간 동안에 80이니까 이 공사의 총 예정 원가는 120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 공사에서 받기로 한 돈은 1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100밖에 안 되는데 이 공사는 지금 120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죠. 네. 네. 다시 말해서 총 매출보다도 총 원가가 더 큰 공사다. 그래서 이 선박 공사는 적자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적자 그쵸? 공사가 될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2Q 말에 자 이렇게 예정 원가가 변하면 자 결산을 해볼게요. 예. 자 누적으로 진행률이 얼마가 됐나? 예정 원가가 120으로 변했고 네. 그 다음에 누적으로 40이 들어갔죠. 그래서 누적 진행률이 120분의 40하면 33%. 진행률을 그러니까 예상 원가로 생각하는 거군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그러면 누적 매출은 얼마냐? 누적 진행이 33%니까 33%에 해당되는 만큼 2Q까지 누적 매출은 33억. 근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2Q 자체의 매출이잖아요. 그죠? 예. 2Q까지 누적 매출이 33이니까 33에서
매출 33명. 앞에서 1Q에서 인식한 매출 25를 빼버려야 돼요. 예. 예, 2Q까지 누적 33에서 1Q 거 25를 빼면 8. 네. 요게 2Q의 매출이고 2Q의 원가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20 들어갔죠. 20이 들어갔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공사 이익은 820을 하면 12억 적자다. 아. 적자 공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왜? 자, 이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지금 매출은 100이 예상되는데 예. 총원가가 120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적자 공사예요. 예. 이 공사 자체가 적자 공사야. 예. 그러면 이 남아있는 기간에 인식할 수 있는 매출은 100에서 2Q까지 누적 매출 33을 빼면 예.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인식할 수 있는 매출은 67밖에 안 돼. 예. 그런데 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상 원가는 80이야. 80. 그러면 예.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상 손실이 13이죠. 예.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이 공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적자 공사란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손실 13을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자, 이게 정확한 용어인데 우리가 그냥 충당금, 충당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사 손실 충당금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이 13이 공사 원, 손실 충당금이 되면서 예. 회계적으로 공사 손실 충당 부채다 이렇게 해서 부채로 인식을 하면서 이 13이라고 하는 놈을 EQ 결산에 보내서 원가에다가 때려 박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EQ의 원가가 13이 늘어나가지고 EQ의 최종 공사 손실은 12억까지인데다가 이 미래의 예상 손실, 공사 손실 충당금이 여기서 미래에게 날아와가지고 EQ의 원가 13으로 때려 박혀 들어가면서 예. 최종 공사 손실은 25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제가 회계에서 잘 모르지만 네. 다른 일반적인 그러니까 앞에 보여주신 건 딱 원칙적으로 잘 됐을 때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잘 됐을 때는 진행률 를 매출 그렇죠. 잡고 총 예정 원가가 예. 변함이 예. 없이 없을 때는 진행률대로 됐습니까? 잡고 실제로 들어간 돈 빼고 하면 이게 탁탁 분기별로 이익이 나오는데 예. 여기서는 공사 손실 충당금 앞으로 이게 또 지금은 예를 들면 원가가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또 3분기 4분기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있죠, 미리 원가를 다시 여기다 자 이게 이제 그, 왜 여기다 미리 반영해요? 이게 소위 이제 우리 그 보수주의 그 보수주의 얘기인데 예. 우리가 이익이나 수익은 될 수 있는 대로 뭔가가 뚜렷해질 때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천천히 명확할 때 인식을 하고 예. 비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인식을 한다. 부채는 될 수 있으면 조금 크게 반영을 하고 자산은 조금 작게 반영을 하고 이익이나 수익은 늦게 반영하고 비용은 최대한 당겨서 반영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 공사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손실이 예상되는 것 같으면 예. 이 예상되는 손실을 결산을 하는 시점에 미래의 예상 손실을 당겨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자, 당겨서 반영을 했어요. 당겨서 반영을 하면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13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3만큼만 손실이 나면 미리 반영한 13하고 실제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반영한 이 13을 상쇄로 시켜버려. 예. 그러면 남아있는 동안에는 손실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만약에 남아있는 동안 기간에 13이 아니라 10밖에 안 생겼어. 그러면 예. 3을 다시 이익으로 환입을 시켜서 환입을 시키고 근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군요. 현재 그렇죠.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그렇죠. 가정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3이 아니고 20의 손실이 발생되어버렸어. 예. 그러면 20 중에서 미리 반영한 게 13이니까 13을 빼고 7만큼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손실로 추가로 예. 더 반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결산을 하는 시점에 이 프로젝트 전체가 적자 프로젝트로 추정 되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의 예상 손실을 이번 결산에다가 다 녹여서 다 박아 넣어 가지고 이게
실제로 공사 손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이게 공사 손실 충당금 부채 때문에 갑자기 어떤 분기에 적자가 확 늘어나는 게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게 지금 이번 올해 그 조선사들의 그 상반기 실적의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철강사하고 조선사가 그 조선용 후판 가격 협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 타결됐다는 예. 이야기도 얼핏 들리던데 예, 예, 뉴스가 예. 있던데 이게 상반기에 평균적으로 뭐 조선용 후판이 뭐 톤당 70만 원, 80만 원 가던 게 지금 그 철강 업체들이 그동안에 너가 많이 봐줬다 얘가 이번에 철강석 값도 올랐는데 좀 올려야 되겠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세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 예. 조선사들도 좀 미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한 100 또는 110 그동안에 예. 7, 80에 공급받던 거를 뭐 110 정도로 이제 네. 그 협상이 이제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사들이 남아 있는 공사 하반기 그렇죠. 하반기 그 철강 그제 가격 협상이 그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110 또는 조선소마다 다 다르겠지만 100 내지 110 정도 후판 가격을 상정을 하고 예. 지금 건설하고 있는 선박들 그다음에 수주해서 들어가야 될 선박들 원가를 다시 전부 다 제 2분기 결산하면서 대산정을 했더니 자 배가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20척 1호부터 20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10호까지는 예전에 수주한 거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고 예. 11호부터 20호까지는 지금 신규 수주해서 공사 들어갈 거다 그러면 기존 선박이건 신규 수주 선박이건 상관없이 원가를 다 다시 산정해가지고 기존 선박 야 1호부터 5호까지는 그래도 옛날에 조금 넉넉하게 수주를 했고 예. 그 전에 공사 손실 충당금을 반영한 게 있어가지고 전체 공사가 아까지는 안 나겠다. 아까지. 네. 놔두고 어려운 6호부터 10호는 야 이거 작살났네 네, 해가지고 네. 이거 다 그러면 적자 공사네 해서 그 예상되는 그 완공 때까지 예. 남아 있는 기간 완공 때까지 예상되는 손실을 EQ에 다 땡겨가지고 넣은 것이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신규 수주에서 공사 들어갈 선박이 있죠. 그런 것도 계약할 때 다 예정됐던 총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100억 받기로 했고 우리가 90억 예정 원가로 했는데 이거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선박 저 철강값 오른 거 반영하니까 이거 110이네. 그러면 10만큼 공사 손실 충당 잔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격적으로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기 전부터 공사 손실 충당금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럼 수주를 많이 한 회사일수록 이번 분기에 손실이 많이 났겠네요. 아,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해결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주를 많이 한 회사이면서 수주를 그 예정 원가율을 넉넉하게 가져가지 못한 회사. 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주를 하면서 예. 예정 원가율을 한 95로 가져갔어. 어떻게 하든지 이 수주를 하려고. 예. 그래서 발주처하고 해운사들하고 하면서 협상하는 단계에서 예. 예정 원가가 95인데 우리가 100에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으면 작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운사들이 이제 급하니까 그런 이제 조선사들이 예를 들어서 협상의 우위에 있다. 그러면 선가를 올려서 받는 거죠. 야 이거 110 이제 예정 원가가 95야. 그러면 회원사에서 이거 100에 만들어줘 그러면 안 돼. 110. 지금 120 부르려다가 봐준 거야. 오케이?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수주를 있다. 많이 했어도 예정 원가율을 충분히 버퍼 있게 수주를 했으면 그나마 공사 손실 충당금이 좀 덜 나오는 거고 예정 원가율 버퍼가 빠듯하게 수주가 됐으면 수주를 많이 한 회사들이 작살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조선사들이 저렇게 공사 손실 충당금을 많이 인식을 하는 이유가 옛날에 18년, 19년도에 저가 수주했던 그런 배들이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년째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하는 선박들은 그 신조 선가 지수를 보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선가를 어느 정도 높여서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용 후판이 그 선박 원가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한 20%에서 30%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후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후판 가격이 한 번에 지금 30%에서 40%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이번에 조선 3사들이 여기서 공사 손실 충당금이 대거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앞으로 조선용 후판이라든지 어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보다도 더 악화되지 않으면 오늘 이번에 턴 걸로 끝. 추가적으로 손실은 없다. 크게 악화될 요인은 없고 만약에 운 좋게 지금 벌써 뭐 중국의 철광석값 뭐 하락해서 뭐 예. 후판 예. 가격 뭐 떨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조선용 후판 가격이 떨어져서 하반기 협상은 지금 이미 지금 타결된 것 같고 내년 예. 상반기 협상에서 조선용 후판 공급 가격을 철강사하고 협상을 해서 조선사들이 더 떨어뜨린다고 하면 이익 크게 늘겠네요. 충당금 설정 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이 환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그 사실 이 그림에 잠깐 보시면 아, 네. 안 나왔구나 제가 안 넣었네요. 네, 그림 보실 네. 필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환입이 일어나게 것이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사들이 IR 할 때마다 맨날 뭐 공사 손실 충당금 뭐 한 분기 건너서 뭐 충당금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좀 알고 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이 조선사들 이제 이번에 상반기 그 실적 쇼크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어닝 쇼크 났잖아요. 예. 상선에서 충당금 공사 손실 충당금 공손충이라고 하죠. 공손충. 예. 공손충 6,600억에 그다음에 그 해양 플랜트에서 발주처에서 클레임 제기해가지고 한 3천억 넘게 인식을 네. 했거든요. 예. 그 발주처하고 뭐 클레임 그 붙는 것도 사실은 대우조선이 자신 있으면 충당금을 좀 적게 반영하든지 안 해도 되는데 예. 뭐가 이게 클레임이야?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근데 뭔가 이제 야 이거 좀 클레임 걸만해 우리가 조금 이거 이거 이놈들하고 이게 싸우면 이게 좀 조금 우리가 좀 부담을 해야 되겠는데 좀 또 후달리는데 후달리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3천억 지금 충당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당금만 보면 협상의 상대방은 이놈들이 얼마나 후달리는지를 알 수 있겠네. 알 수 있네. 알 수가 있죠. 이놈들이 다 줄 생각이구나. 야, 뭐 니네 떳떳하다면 뭐 있는. 근데 이미 이렇게 그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이미 상반간에 서로 그 이메일 교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야 그래 오케이 우리가 그거 다시 저 바로 하자 보수 들어가고 예. 다시 할게 어느 정도 타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반영하는 발주처에서 이렇게 보고 야. 뭐 그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기자님이 네. 오늘 뭐 늦게 들어갔어요. 예. 뭐 4일째 늦게 들어왔어. 네. 근데 이제 안에 계신 아내님께서 평소에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다가 눈을 홀겨 보시는 거예요. 싸늘한 바람이 불어. 무섭죠, 그럼. 그럼 그 순간 안 기자님의 회개는 이혼 당할 것까지 다 감안해서. 아, 앞으로의 어려움을 다 감안해서 이거 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걸 손실은 미리미리 네? 손실은 미리미리 손실을 갑자기 좌절에 빠져 안 기자님의 이제 그 손익계산서는 갑자기 뒤틀려지는 거죠. 네. 마이너스 37억이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내님께서 웃으면서 아침밥을 차려주네. 네. 그러면 다시 플러스로 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이 이제 수학 시험을 치고 왔는데 아빠하고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점수는 안 나왔어. 네. 근데 아들이 이제 보니까 아, 되게 못 친 것 같아. 그러면 아빠가 이제 너 몇 개 틀렸어? 아빠 10개 틀린 것 같은데. 최선의 추정이야? 예, 최선의 추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 열대 미리 맞는 거요. 팍팍팍 해가지고 열대 미리 맞아놔. 이게 공사 손실 충당금이야. 맞아놨는데 나중에 까봤어. 그랬더니 딱 10개 딱 틀렸어. 그러면 더 안 맞아도 돼. 그렇죠. 12개 틀렸어. 두 대 더 맞아야 돼. 근데 5개밖에 안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5개는 환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뭐 돈을 만 원을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환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예. 다시 아들의 수익으로. 그러면 그 지금까지는 조선 회사의 그 손익계산서는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주제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현재 상황을 굉장히 냉정하게 반영한 것 같은데요. 즉 믿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믿지 말아야 되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네. 지금 이제 회계 자체가 보수적인 회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미래에 손실 나면 그때 반영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땡겨서 반영을 하느냐. 네. 근데 그냥 회계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은 미리 반영을 하는구나. 충당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리콜 충당금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리콜 들어가서 배터리 교체해 줄 때 그때 교체해 줄 때마다 비용 인식하면 되는데 미리 리콜 비용을 예상을 해서 반영을 해버리잖아요. 네. 또 소송하고 있어. 상대방하고. 그러면 나중에 소송해서 다 대법까지 가서 확정 판결 나가지고 내가 돈 줄 때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데 1심에서 지면 2심, 3심 결과 나오기 전에 벌써 소송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해서 네. 비용으로 때려봤거든요. 비관적이군요.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어떤 잠재적인 부실이나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 같은 경우는 신뢰성 있게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비용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뭐 정말로 뭐 정말 어떤 신뢰성 있게 추정이 안 되는데도 뭐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당겨서 반영을 하는 거. 그때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정성립 사장이 무리하게 빅배스 한 거 아니야 했던 것도 그때 무리하게 미래의 그 예상 원가를 일부러 높게 잡아서 빅배스 목적으로 그 고재호 사장 그 시절에 아니 그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빅배스해서 무리하게 손실 땡겨서 반영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게 이제 조선업 회계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조선사 분명히 조선사 재무제 우리가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적자가 아니고 뭐가 적자가 났지 네. 해서 보시고 아 공사 손실 충당금이구나 그러면 그 원인은 후판 가격 협상에 있었구나 하반기에 이제 반영될 걸 미리 땡겨서 반영을 했구나 그러면 네. 뭐 손익 면에서는 일단은 뭐 좀 일단 지금이 거의 이제 좀 저점 정도 아니겠느냐 앞으로 더 악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캐시플로우를 보면 또 캐시플로우는 다르죠. 제가 앞에서 산프로 조선의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매출 손익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나갔습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진행률하고 그렇지. 진행률에 따른 매출 인식 손익, 그다음에 예정된 그 예상되는 공사 손실, 손실 충당금만 이야기했지 여기서 현금이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매출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저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님이 눈을 흘겨보들 어쨌든 간에 안 기자님 지갑에 돈은 변화 없다는 전혀 거. 변화 없습니다. 예, 전혀 그런 걱정 혼자 상상의 거. 나래를 펴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그렇죠. 하면서 반영을 하는 거네요. 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또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죠. 예. 야, 그러면 뭐냐? 아니. 조선소는 저 발주처한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다섯 번에 걸쳐서 돈을 받는다는데 그건 재무제표에 안 잡히는 거야? 그러면 재무제표와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돈이 들어오고 나면 재무제표에 다 인식이 되죠.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저 설명을 드릴게요. 야 오늘 자 한번 흥미진진한데요 생각보다 자, 이거, 자료를 한번 이럴 줄 알았으면 유료로 할 걸 천 원이라도 받을 걸 지금 몇 분이야 흥미진진해요 지금 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공사 미수금 있잖아요 예. 공사 미수금은 앞으로 받을 돈이죠 발주처한테 받을 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재무 상태표에 회사의 자산으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네. 우리 이제 한국 재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이 그 우리가 옛날에 쓰던 K갭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는 조금 달라 가지고 이 공사 미수금을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네. 자, 매출 채권하고 미청구 공사 채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해요. 네. 어떻게 하냐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진행률에 따라서 회계상으로 매출로 인식을 하였고 그래서 매출로 인식한 만큼을 발주처에 청구를 해놓은 채권입니다. 네. 돈 줘. 네. 우리가 회계상으로 100억을 매출로 잡았거든. 그러니까 100억 입금시켜 줘. 이렇게 청구를 해놓은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미청구공사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진행률에 따라서 회계상으로 매출로 인식을 했는데 발주처에 청구를 안 하거나 못한 겁니다.
사실은 못한 거에 가깝죠. 발주처가 안 받아주기 때문에 받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못한 예. 겁니다. 이거를 네. 이제 미청구 말 글자 그대로 아. 미청구 공사 채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매출 채권도 자산이고 미청구 공사 채권도 이게 자산이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미청구 공사도 그냥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뭐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은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구별을 하는데 우리 아. 뭐 신문 기사들 이렇게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야 뭐 매출액 대비해서 아무개 건설사가 매출액 대비해서 미청구 공사가 너무 늘었어. 어, 이게 과다한 거 아니야? 매출액 대비 미청구 공사 비율이 30%에서 50%야. 이거 과다한데? 이게 둘 다 쉽게 말하면 외상이죠, 외상. 외상. 그렇죠, 외상이지. 아, 외상. 네. 외상인데 심지어 청구도 못한 외상이야. 아. 나중에 받을 거라는 생각은 되는데 내수첩은 네. 적어놨는데 네. 손님한테 말은 못한. 말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 비중이 이제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야 이거 뭐 회사가 부실화되어 가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문 기사를 네. 보면. 네. 그래서 요게 요것도 이제 그림을 보면 금방 가만히 보시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예, 예. 자, 돈을 받습니다. 선수금? 계약금으로 예. 자, 선수금으로 10억을 받아요. 사실은 네. 뭐 공사 시작되기 진작에 받는데 그냥 네. 공사 시작하면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본 겁니다. 자, 10억을 받아. 예. 그러면 아까 저 1Q 말에 매출 25억에 2억 5억이 났죠. 네. 예, 아까 네. 이제 기억나시죠? 진행률 25%에. 예, 예.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매출 25억이 났으니까 네. 회계상으로 매출 25억 인식을 했어. 네. 그러면 조선 저기 저 이 조선 시공사는 발주처에 우리가 매출 25억이 났거든 하면서 네. 매출 채권 20억 청구가 들어가야 돼. 예. 그런데 지금 계약금으로 받은 10억이 있잖아요. 예. 이 계약금으로 받은 이 10억만큼은 빼고 이 10억만큼을 받았기 때문에 아, 아하, 이해했어요. 15억만 넣으면 돼. 지금 네, 선수금으로 네.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15억은 넣지를 못해요. 왜? 대금을 그 받기로 한 조건이 아까 뭐였냐면 선수금 10억을 받고 뭐라고 중간, 중간에만 주고 중간에 아까 기공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의 블록을 올릴 때 30억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아직 블록을 도크에 얹지를 못 했거든. 네. 그러니까 돈은 들어올 것이지만 선사하고 네. 저 조선소하고 예. 계약하기를 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 물론 미친 척하고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저 발주처에서 청구 네. 들어왔네 하고 네. 그러면 발주처에서 자기를 부채로 빚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매출 채권을 받아주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네. 뭔 소리야 인마 저 토크에 저기 블록 얹었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0억은 미리 받아놨으니까 요 1Q 말에 요 10억은 매출로 전환을 하면 저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 요때 청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 미청구 자산으로 25 중에서 10을 빼고 미청구로 10억을 나중에 받기는 아. 받아야 되겠는데 예. 아직 발주처에 청구를 못 넣은 거야. 이렇게 이제 15억으로 미청구 자산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 순간에 세상이 끝나면 천국 가서 그렇죠. 받아야 될 돈이 그렇죠. 10억이라는 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 이제 미청구 자산이 무조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네요. 나쁜 건 이걸 아니에요. 보니까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면 결국은 결제가 될 돈입니다. 네. 문제 공사에 다른 문제가 안 생기면 결국은 이 공사에서 100이라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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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공사건 흑자 공사건 나는 100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미청구는 줄었다 늘었다 할 수는 있지만 미청구가 많다고 해서 당연히 부실로 단정을 할 수는 없죠. 네. 자, 그다음에 요 이제 EQ 결산 전에 이제 블록을 얹었어. 네. 블록을 얹고 그러면 청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30억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미청구 자산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미청구 자산이 늘었다가 이제는 해소가 되고 네. 그다음에 EQ 말에는 회계상의 결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네. 아까 우리 매출은 8억밖에 안 됐고 공사 손실 뭐 충당금 어쩌고 예. 저쩌고 해가지고 공사 손실이 25억이 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 이 EQ 말에 회계상의 이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얘네들이 그 뭐 30억을 입금해주고 안 해준 게 지금 영향을 줬습니까? 전혀 안 줬단 말이에요. 예.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서 매출이나 공사 손실 이익을 인식하는 건 전혀 상관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Q 말까지 누적 공사는 저 매출 25억, 매출 8억이니까 매출 33억을 인식을 했는데 돈은 얼마를 받았어요? 10억 받고
30억 받았으니까 네. 누적 매출은 33억밖에 안 되는데 돈은 40억을 받았죠. 그렇죠. 네, 7억을 더 받은 거야. 예. 요거는 뭐냐면 공사 진행률보다도 발주사한테서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받았죠. EQ 말 결산에서는 그 초과 공사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네. 못 받고 있을 때는 미천구 자산이다 그래서 받아야지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공사 진행률로 인식한 회계상에 인식한 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와 버렸네. 그러면 이제 회사에 빚이 생긴 거야. 그러나 그게 손익계산서의 이익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네. 공사를 그만큼 해줘야 될 부채가 생긴 거예요.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네. 이익 손해하고는 관계없이. 그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장부에 적어놓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제. 얘한테 더 줘야 된다. 마음의 빚을 진 초과, 거지. 초과 공사, 초과, 초과 공사 부채. 미안한 네.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마음이 든 거지. 이거 진행률에 비해서 많이 받아버렸네. 미안한 마음이 들던, 뭐 억울한 마음이 들던 그게 내 손익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공사를 막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초과 공사 부채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 잔금 60억은 한참 있다가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잔금 받아야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미천구가 막 미천구가 이제 발생됐다가 해소됐다가 네, 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이 미천구가 발생하는 단계에서 이제 초과 청구는 해소되는 거야. 오히려 예. 오히려 이제 진행률보다도 지금 덜 받고 있어. 그러면 초과 청구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데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출 채권이 생겼다가 줄었다가 미청구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초과 청구가 초과 청구 부채가 생겼다가 늘었다가 예. 여기 재무 상태표 상에서 자산 부채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지 손익 계산서에 그것이 돈이 들어오고 나온 게 인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조선 그 회사의 회계팀은 다른 회계팀보다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선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예정 원가 아닙니까? 네. 예. 예정 원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그 능력인데 예정 원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뭐 완전히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회사는 이런 식의 그 원가 투입률에 따라서 진행률을 산정하는 이런 식의 회계를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 정도 되면 이걸 이제 투입법이라 그러거든요. 네. 원가 투입 비율에 따라서 진행률을 인식하는 거. 네. 네, 이런 투입법에 따른 그 진행 기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나쁜 마음만 안 먹으면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원가를 막 투입하는데 네. 진행률하고는 상관없는 원가가 있어요. 예. 원가 가치도 않는 원가, 원가 가치도 않는 원가를 전부 다 그냥 딸딸딸 끌고 모아가지고 공사가 70%나 진행이 됐네 그러면서 그 매출의 70% 뭐 70% 그 예, 총 매출의 70%를 인식을 하고 그러면 막 이익이 팡팡 터지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예정 원가가 늘어난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네. 조선사들이 결산하면서 뻔히 하반기에 후판 가격이 올라갈 게 빠른데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반영을 안 하면 이번에 이렇게 크게 적자가 안 나죠. 이번에 많이 남겼네 하고 이제 하면 투자자들은 장사 잘했다. 근데 예. 결국은 나중에 가서 터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3분기, 4분기에 그 강제값이 오른 게 이제 반영이 예. 돼야 되는 거죠. 예. 바로 눈앞에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빨리 땡겨서 반영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좋은 질문 하나 던지면 지금은 나온 실적은 6월 말까지 상황을 보수적으로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8월 말 아닙니까? 예. 8월 말이나 8월 말이죠. 예. 그리고 대개 실적은 한 8월 15일 전후에 나오잖아요. 6월 말 마감이면 6월 이제 그 반기 보고서가 8월 이번 같은 경우는 8월 17일 날 나왔죠. 8월 중순쯤 나오죠. 네. 그러면 6월 말 마감에 8월 중순이면 한 45일 정도 래깅돼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 8월 중순쯤에는 다시 후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사이에. 당연히. 네. 그러면 조선주의 실적을 파악하는 방법은 아 6월 말 기준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어서 이렇게 많이 손실을 반영했는데 지금 실적 나온 이 상황을 보니까 그 정도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네. 네. 아내님이 한번 살짝 또 아침밥 한번 해주셨네 보니까 그게 실적이 6월 말 기준으로는 반영 안 돼 있는데 그렇다면
실적은 나쁘게 나왔지만 이게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면 살만하다. 아니면 그렇게 뭐...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6월 말까지 반기의 회계 기간이 끝났고 네. 결산은 이제 8월 15일까지 이제 반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 네. 결산은 조금 더 일찍 하겠죠. 예. 반기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뭐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이 이 그 반기 재무제표를 검토를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공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야 이거 뭐 협상을 하고 있는데 후판 가격이 톤당 뭐 110만 원 정도는 가겠는데 예. 해서 이제 반영을 해서 반기 이제 EQ 실적이 좀 망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보니까 야 이거 후판 가격 때문에 실적이 되게 망가졌네.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건 뭐 중국 쪽에서 뭐 철광석 가격이 내린다 그러고 글로벌리 철광석 가격이 좀 다운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 이거 후판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네. 이번 하반기는 어차피 철강 업체들이 작심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조선사들이 야 중국의 철광석 가격 좀 떨어진대 해도 이거 시도 안 먹혀요. 예, 지금 이건 예. 어차피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내년 어차피 1년에 두 번 협상을 하니까 예. 내년 상반기 협상 때 만약에 철광석 가격이 다운된다고 하면 조선사 예. 입장에서는 한번 밀고 나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철광석 가격 하락에 따라서 후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 분명히 예정 원가 다시 산정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정 원가 다시 산정을 하는데 예정 원가 다시 산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 금방 그렇게 환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받아봐야 알지 사실은. 아까 13만큼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인식을 네. 했잖아요. 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3분기 이렇게 결산을 할 때 다시 뭐 예정 원가도 예, 추정하고 예. 남아 있는 기간에 원가 추정해서 이게 환입이 되냐 안 되냐는 결정되는 거지. 후판 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환입이구만. 그렇게 우리 또 실적에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야, 후판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환입되면 3분기 결산 때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거야. 조선 좀 미리 삼을 필요가 있겠는데. 이거는 또 그건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3Q 결산하면서 다시 예정 원가 추정하고 복잡한 그 결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단정할 수가 그렇게 단정. 그럼 조선주는 뭘 보고 사야 됩니까? 조선주는 뭐 어떤 분은 그 수주를 보고 사라고 하는데 지금 실적을 보지 말고 지금 수주가 좋죠. 뭐 심지어 뭐 조선 슈퍼 사이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슈퍼 사이클은 아닌 걸로. 근데 지금 수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뭐 조선 회사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그거는 이제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데 네. 개별 지금 조선 업체마다 다 제각기 이제 사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지금 IPO 문제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대우조선 인수한다고 조선 지주사 세워놓고 그때 현대중공업을 그 큰 회사를 상장해서 비상장으로 만들어놓고 2년 만에 지금 다시 IPO를 해서 상장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조선 다른 것도 아니고 조선 지주 밑에 있는 초대형 조선사를 다시 IPO를 해서 상장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주가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수주가 좋아도.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역시 뭐 해양 플랜트 이제 수주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상승은 잘 되지만 플랜트 쪽이 이제 예상보다도 좀 부진. 아 제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려도 하나만 여쭙게 그 예정 원가를 결정해야 항상 하잖아요. 네. 지금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거냐 이렇게 지금 상황을 앞으로 상황을 포캐스트해서 지금 가격에 반영하는 건데 네. 그 포캐스트하는 기간이 내가 지금 남아 있는 이 배를 다 만들 때까지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 2년 동안 만들기로 했는데 네. 지금 한 1년 동안 진행됐어요. 네. 그럼 앞으로 그 1년이 더 남았잖아요. 1년 동안의 원가를 그렇죠. 계산해서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포캐스트 기간이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1년 게 아니고. 동안 이렇게 그렇죠. 될 것이다 예정하고.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상이 어렵네요. 해양 플랜트 5년 공사 한다. 그럼 5년 동안 변화될 걸 다시 해서 네, 해양 플랜트 계약을 했어. 5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자 제일 최초의 이제 분기 결산을 할 때. 제일 최초에 이제 공사를 하고 딱 결산을 할 때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그 4년과 3개 분기 동안에 그걸 예상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하고 뭐 그 무리 없겠군. 그다음에 이제 또 분기 결산
완공 때까지 남아 있는 그 총 예정 원가를 다 추정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4, 5년이고 1년, 2년이면 난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 난 오를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자의적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예컨대 예컨대 저 상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설계부터 선박 최종 완공까지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대부분 이제 걸린다고 보거든요. 예. 설계에 한 7, 8개월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삽질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예. 하다 보면 설계부터 최종적으로 1년 5개월이기 때문에 1년 5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원가에 대한 포캐스트는 우리 조선소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해양 플랜트인데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 장기거든요. 네. 최소 2년이고 3년이고 그 이상 또 중간에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뭐 이렇게 그 뭐죠? 공사를 하고 이제 공사를 하고 그 진행률을 또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충 그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대충 그 시공사 조선사에서 주장하는 그 진행률 있잖아요. 예. 대략적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청구가 들어갑니다. 회계상으로. 예. 그래서 그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미청구라든가 이런 게 금액이 그렇게 크게 발생되진 않아요. 그거는 이렇게 그 뭐죠? 제가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장기 공사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그런 회계상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선주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사이클 업종이기 때문에 시클리컬 업종이라서 이게 정확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해 3조 원을 벌었어. 그럼 3조 원이니까 곱하기 PER 10배에서 한 30조 원 가치가 있냐 하면 내년에도 3조 원쯤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 마이너스 1조 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지도 난감한데 3조 원 나온 것 자체가 그해 믿을 수 있는 실적도 아닌 그러니까 뭔가 조선업은 수주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게 저가 수주한 거라서 나중에 후판가 비싸지면 또 이게 이거 수주한 것 때문에 적자가 나니까 매일매일이 세옹지마인 거예요. 조선업 보면 그러네요. 뭐 어디서 기뻐해야 되고 어디서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수주가 많고 수주가 많으면 이제 도크 물량이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발주처 대비해서 이제 협상의 우위가 생기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선가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에 가기 때문에 그런 로직으로 보면 뭐 아무래도 수주가 많은데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긴 한데 비싸게 수주해야 되네요. 저가 수주 많으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근데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오늘 말씀드린 진행 기준 회계라든지 어떤 수주 산업 회계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제 오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 초에 그 박용진 의원실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자료를 해서 두산중공업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뭐 그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 굉장히 회사가 너무너무 부실하다. 옛날에 2015년에 대우조선해양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빨리 금융당국이 나서서 조사해서 분식회계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내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박용진 의원실에서 한 20장짜리 그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입수를 해서 보니까 매출액 대비 미청구 자산이 너무 많다. 매출액 대비 51%의 미청구 자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두산중공업 그 원전하지 않습니까? 원전 비중 많이 줄이지만 자, 원전을 하게 되면 발주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스터빈, 발전기, 보일러 이거를 원전에 딱 앉히면 자, 예를 들어서 원전 2,500억에 계약했어. 그러면 계약금 500억, 너희들이 발전기, 가스터빈, 보일러 뭐 이런 것들 원전에 딱 앉히면 1,000억, 그 다음에
잔금 나중에 시운전 해서 이상 없으면 1,000억 이래서 2,500억 줄게 이런다고.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창원 공장에서 지금 연락에 발전기 뭐 가스 터빈 이런 거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공사가 진행되죠. 원가 네. 투입되죠. 네.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 막 생기죠. 네. 네. 근데 청구를 못 해. 청구를 못 해. 청구를 할 수가 없어. 헤비테일이라는 말에 동의하네요. 헤비테일 계약이라. 다 만들어서 배에 싣고 저기 거기 현지까지 가 가지고 거기에 딱 앉히면 이제 청구하는 거야. 1,000억 줘요 하고 예.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와서 보고 이렇게 검사하고 감리해 가지고 그래서 1,000억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마무시한 미청구가 생기거든. 네. 그런데 알겠어요. 이런 원전을 발주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국영회사들 아닙니까? 중동의 국영회사들. 이 국영회사 놈들이 이놈들도 분기나 반기에는 청구를 못 하게 해 하고 야 연말에 그냥 청구해 이런다고 그러면 연말 때까지는 미청구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2020년 초에 미청구 심각하다 그랬는데 2019년 3분기까지의 미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야. 연말에 할 건데.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뭐 19년 말에 이거 다 청구 들어갈 건데 미청구 줄어들 텐데 그러면 미청구 그 비중이 30%로 떨어지는데 뭐 역대 최저 비율로 떨어지는데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국회의원도 알아야 돼요. 조선업에게. 그래야지 그런 자료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용진 의원 그 저 비서관 아니 그 보좌관 지금 이거 유튜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카톡 보내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조금 일이 있는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락 두절 연락 없어요. 못 알린 거지. 자기 잘 모르는데 보니까 우선 검색해봤겠지. 이거 간단치 않은데. 그 달리는 그 다음 연락 두절 김수원 검색해봤겠지. 연락 두절이에요. 연락 두절. 그래서 저는 보통 뭐 누가 장삼 이사가 뭐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하고 뭐 자기 개인 유튜브에서 국회의원실에서 그 자료가 나올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금융당국에서도 이건 뭐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청구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미청구가 있습니다. 예.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미청구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정상적인 미청구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발주처에서 자기들 그 재무 관리한다고 전략적으로 청구를 못 넣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청구 들어오면 자기들 부채비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차피 줄 돈인데 야, 나중에 건실한 발주처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몫에 우리가 지금은 뭐 예. 회사에서 우리 CEO가 연임을 하셔야 되니까 청구하지 마. 부채비 올라가면 안 돼. 나중에 우리 연임 결정되고 나면 너희들 청구해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어떤 네. 분이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뭘 배웠냐면 네. 조선업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업황이 나쁘고 주가가 내릴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건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박용진 의원실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저희는 네. 언제든지 시간 비워놓고 그렇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그 뒤로 아무 이야기 없잖아요. 네.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인사 끝내고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